우리 세진이는 선천적으로 두 다리와 또 여기 손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다리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 로봇 다리 세진이 기억하세요? 슬픈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늘 기쁨을 가진 희망찬 소년.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매일 넘어진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형아들이 화장실에 가두고 망치로 다리를 낀 거예요. 걔 로봇 다리라서 안 아파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아픈 상처를 굳히고 또 굳힌 세진이의 가슴은 로봇 다리만큼이나 튼튼했습니다. 그렇게 걷게 된 저는 3870m 로키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세진이의 지금 직업은요,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입니다. 17살 어린 세진이가 우리에게 전해준 깊은 감동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우리 세진군을 우리 땡큐에 정식으로 초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땡큐 여행에 세진이를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땡큐 패밀리, 장애인 국가대표 상비군 수영선수 김세진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상시에 같이 꼭 한번 수영해보고 싶었던 애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같이 수영하기로 했어요. 땡큐 여행 전 세진이는 평소에 정말 만나고 싶어했던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손가락 발가락도 없는데 너무나도 수영도 잘하고 또 바다의 왕자라 불리는 아이여서 정말 궁금하고 또 같이 꼭 수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리엘,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Talk is a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you. What more is your dream for? Under the sea.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흰고래인데요. 키가 150cm나 되고 몸무게가 80kg까지 나가는 저보다 훨씬 큰 아이들이에요. 저도 빨리 물속에서 함께 놀고 싶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들과 한번 놀아볼까요? 제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다가오는 귀요미들, 절 보고 놀라지도 않고 어찌나 잘 다가와서 놀자고 하는지 너무 귀엽죠. 물속에서 눈높이를 마주하고 피부를 맞닿으며 교감하고 차가운 물살을 함께 가르는 짜릿한 경험, 정말 기분 최고였어요. 사실 고백하면요, 아까 물 밖에서 처음 만났을 땐 잠시 겁도 났었는데요, 막상 물속에 들어가니까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수영을 하면 우선 제가 원하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제한 운동으로